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은 연일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가 무려 33도 이상 오르는 만큼 건강 상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17일은 무더위 속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하여 나가실 때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경기 북부 내륙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수도권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는데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25도, 양천 24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연천과 김포, 의정부 32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텐데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큰 만큼 우산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부터 8월 22일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22도에서 26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비교적 잔잔히 일겠으나 서해상과 동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8월의 제철 과일 블루베리는 항산화 능력이 우수해 피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제철 음식으로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